여류 몇번 써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류는 아닌 것 같아. 여류 개구리인데 왜? 왜 넙스를 먹었지? 연막탄. 여기서 휘갈김까지 나온다고요? 아이고, 허허. 화염 포션 전투찬가 너무 느린데 효과가 확실하긴 한데 하나만 쓸까? 휘갈김이랑 분화 빨리 강화하고 라가블린 빨간 맛 뭐가 나오든 간에 잡을 수 있으니까 엘리트 하나 더 잡고 고기 덩어리 고기 나올 것 같았으면 오른쪽으로 가지 도갈까지 기도 기도는 좀 기도 숭배 기도 부복 이렇게 세게 다 넣고 강림이나 빵빵하게 할까 어서오세요 식권 왜 저딴 데 들어있냐?
살살 녹는다. 회피도약 집에 있으면 이제 순백 코스트 깎을 수 있다. 어떻게 하지? 전투 참가 이득도 볼수 있고. 지배냐 회피도약이냐. 회피도약 이 코스트라서 넣으면 무조건 이득인데. 도갈이라 드루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 연기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3코스트 덱 가도 될것 같고. 회오리 타격 집에 같이 돌릴 수 있고. 광휘 그냥 깡딜 카드로 잘쓸수 있을 것 같고. 드루 더 찾아야겠네. 드루만 좀더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드루랑 방어할 거. 드럽게 아프네. 있네. 집에 있네 들어가면은 0코스트고 돌릴 때마다 방어도도 올라갈 텐데. 다인공물들. 부복이다. 이길 수 있지? 내게 힘을 주어 복시라. 안 돼. 차라리 내가 싸우면 이기겠다. 나는 척추의 요정이야. 자세가 바른 친구들은 척추를 구부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도록 하자. 고마워요, 척추의 요정. 15읍을 살까? 아니야, 도갈이니까 드로우는 따로 챙길 수 있을 거야. 척추 요괴.
씨. 세네 코시로. 뜬금없지만 저복실이 이벤트에 나오는 복실이는 이름은 굉장히 귀엽지만 실제로 보면 못같이 생겼겠다. 섬타베르 생김새를 보면은 못같을지도. 섬탑에 귀여운 생물이 없지 않나. 섬탑이 워낙에 험난해서 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정령 카카. 카카는 가면이잖아. 가면 안에 보면 다 문드러져 있을 듯. 막 복실이 불렀더니 기생충 물고 있는 배벌레가 오는 걸. 섬탑이면 그럴 가능성이. 이게 섬탑 스타일이지. 서순인가? 아니겠지? 뭐 다 강화돼서 주냐? 저지 경갑 아귀 저금통. 꼭 위에 상점 있으면 아귀 저금통이 뜨더라. 저금하자. 고기 각 각고기 반스러운 포션. 정말 쓸데없는 반스러운 포션. 뱅분개 병번 숭배가 제일 낫겠네. 아니면 병번 인내 할까? 병번 인내, 병번 숭배 다 오케이지. 결론 즉 다 터짐. 그지는 옷을 벗어 자신이 성직자임을 드러냅니다. 뭐 덱 다 강화돼 있냐? 전투산가 너무 느린데 저거 갖다 버릴까? 전투참가라도 없으면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려나? 지울 게 없네. 결론 지울까? 성직자를 제거한다. 분화 지울까? 분화 지우면 저지가 같이 쓸모없어진다. 찬가 지우면은 덱 다 강화되네.
전투선과 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거 개세네 진짜. 쟤 왜 이렇게 세냐. 광휘 상향 좀 먹더니 마테이가 갔네. 보호 지금은 인내랑 존엄이 보완하자. 그럼 뭐 덱 거의 완성됐는데. 아니 영체화까지 준다고? 각인데 이 정도면 뭐 신성모독 써도 되겠네. 야 누가 보면 망친 줄 알겠어. 강림특 한 턴만 해도 아니 영체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쓸모가 없지? 아 이거 저것 때문이야. 3코덱이라서 빨리 4코덱 가야돼. 피해를 123줍니다. 아이고 갓갈김님 강화 필요 없어. 덱 끝장나서 유니 지울 거 있나? 상점 가면 뭐하지? 상점 가지 말까? 지울 거 없잖아. 다음 막 가서 유물이나 사먹자. 아 물음표 가지 말걸 그랬나. 물음표 가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진 않은데. 분화 지워도 될 것 같아. 워낙에 빨리 강림하다 보니까. 분화랑 그 옆에 있는 그냥 다시 오도 될 것 같아. 분화랑 쌍으로 있는 애가 분화, 저지 이렇게 두 개 지워도 될 것 같은데. 뭐지 이게. 풀 서비스를 받았는데 서비스 하나밖에 안 해주네.
드루가 이제 뭐 있지? 마음의 평화? 클래스에서 받아봤더니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별점 1개 받고 갑니다. 흥흥. 별점 1개 받고 갑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네요. 저거 정신수양. 마음의 평화랑 정신수양 이렇게. 겁나 세네. 와. 아귀요미. 와쳐 상향 좀 먹더니 강해졌네. 사색 필요고 고요미랑 같이 쓰게 저거 정신수양. 정신수양이나 그 뭐 마음의 평화가 멋있기 그거. 아이 그냥 다 좁혔는데. 내면의 평화. 아프다. 13딜이면은 고기도 안 되지. 인내 써야겠네 그러면. 어서오세요. 금속 머머리. 숭배 코스트 낮춰야지. 기도 숭배 뼈리 광휘 갈김 부복 부수기 몇 대 더 때리고 드루 본 다음에 경각 숭배 빵. 준네 세네. 내면의 평화도 나왔다. 명령어 치시면 트게더로 연결되는데 트게더에 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약 필요도 없구만. 그냥 주네 세서. 엘리트나 현두미 영체화가 잘 떠야 되네. 설마 20장인데 영체화 한 장도 안 되겠어 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
왜냐면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니까. 플래그가 접수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광휘가 이제 적에 되네. 추뎀이 적용이 돼버리네. 처음 나왔을 때는 안 됐었는데. 부복이 안 나와서 방어도를 못 올렸네. 병 속의 폭풍. 야,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병단식. 여기서 포션을 먹어야겠는데. 야, 이거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들어가겠는데. 휘갈김 두 장인데 왜 이렇게 말리냐. 분개 추월. 그러니까 아까 경로가 남아 있었으면 추월을 드로우로 활용해도 될 텐데. 뭐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센거 봐. 영체화를 첫 턴에 다 땡기는 게 확실히 좋은데. 이게 장기전을 가는 덱이면은 이렇게 한 턴 지배로 묵혀서 코스트 깎는 게 훨씬 낫겠다.
단기전이면 상관없는데. 와우, 안 돼. 니들은 좀 그래. 부상 넣잖아, 니들은. 대개 부상이 들어가면 어떤 골이 날까? 허이 쓸 필요 없었는데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부적, 이걸 부적 특하네. 영체와 이렇게 다 털고 한 턴 이렇게 딱 묵은지 마냥 1코스트씩 낮춰주는 게 훨씬 좋구나. 샘, 그냥 샘. 몹시 강력함. 방어도 챙기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네. 방어도는 결국에 영체와 밖에 답이 없네. 이론상 심장 내 턴만에 200딜 꽂으면 잡긴 하는데 상태상 들어오면은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요거는 잘 모르겠다. 복제 영체만 하면 되겠네. 창방도 영체와 세턴이면은 못 잡을 일 없을 것 같고, 상점에서 살 것도 없다. 기념품이나 몇 개 가져가자. 손절, 숟가락 영체와 결론 이제 필요 없지. 그래서 숟가락이 뜬 거는 행운이구만. 나머지 다 필요 없지.
영체화돼 손절도 필요 없을 거고. 아닌가, 영체화라서 손절이 필요한가? 손절견이 안 타면 불편할 것 같은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말리는 거 아니고서는 깰 것 같은데. 이게 또 플래그인가? 그놈의 플래그. 이렇게 휘갈김이 싹 다 밑에 쳐들어가 있으면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센 거 같아. 영체와 이렇게 받으면은 맞는 게 더 힘들겠다. 숟가락 잘 떴네. 통찰 숟가락. 펜카. 대신 귀여운 영체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싹 다 연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되게. 아 진짜 최근에 플레이하면서 다 연기만 나온 것 같아. 에 방풀 아니야 이거. 롤백 됐어요. 영차가 막을 수 있습니다. 영차가 못 먹는 거 말도 안 됐지. 아유, 방어 그냥 아주 쫄아가지고 방어 카드를 너무 많이 넣었네. 이렇게 방어 카드 많이 넣을 필요도 없었는데. 네, 너무 쫄 보였고. 아이, 통찰 좀 없어져 봐봐. 과통찰인데 이거?
아니, 통살이 안 타. 네, 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네. 이제 숭배 0 코스트니까 맘대로 돌려도 되겠구나. 292딜. 강해진다. 영체화 안 죽는 거 봐. 거의 뭐 와처 했던 덱 중에 제일 강한 수준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이거 영체화 도라이네. 468딜. 드디어 탔다. 딱히 이유는 없는데 계속 돌리게 되네. 684딜. 심장이 너무나 허접세계였다. 733대. 근데 참호 몇대 돌리고 몸박스면 999들인데 영체와 8. 심장. 허접세. 허접세. 45분 이하 가까스로 했네. 영체화 탈스트. 강하다.